오늘 게임은 크루세이더 킹즈 3입니다. 신작으로 나왔고 공식 한글화로 나왔다 그 말이야. 크루세이더 킹즈 방문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중세 영주가 되어 영리한 정략 결혼과 외교 무력을 동원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1066년이 스탠다드야. 여기 잉글랜드. 이쪽이 무조건 햄프셔, 서레이, 서섹스. 아, 서섹스 여기 있구나. 고드 와인슨인가? 28살 적당하고 성급하고 냉담하지만 음탕은 괜찮지만 다 굳은 것밖에 없는데 공작 정도면 괜찮아.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 주군이 있고 우리 후계자가 벌써 있는데요. 하권 스베이스 오브 고드인 조카야 조카. 왜냐면 우리가 애가 없어서 그쵸. 선거 중이야. 나를 뽑을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애 할 수 있는. 내가 벌써 왕이 되나? 나 지금 왕이랑 직계인 것 같은데. 지금 잉글랜드 시대 상황. 고드인 가문이 날치기로 잉글랜드 왕이 되고 정복 왕 윌리엄 노르웨이가 전쟁 중이야. 아 우리가 날치기 하려는 가문이야? 결혼해서 애 낳고 걔가 김영태가 될 거야. 우리 김영태가 되려면 일단 근데 임신을 해야 돼. 순결하는 수태력이 약해. 데비데인 씨하고 주디스 씨 총명만 있어. 근면하고 연민어리고 정직. 어 괜찮은데? 교육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협상가가 있고요. 외교관도 있네. 특성 찍은 건가요? 어 괜찮은 것 같아. 와 뭐야 술고래. 술까지 잘 먹는다고? 최악이네. 성불구. 뭐야 눌러보니까 성불구야. 어떻게 된 거야? 밤일을 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음탕한데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 주디스밖에 없어. 주디스 괜찮아. 그쵸? 꼭 총명 가야 되냐고? 아 난 천재고 싶어. 결혼해. 해봐. 결혼식이다. 됐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뭐야 이거 누구야. 야 뭐 이렇게 많이 쳐들어와. 아니 왜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 맞는데? 도와줘. 이거 다 내 건데. 이놈들 뭐야? 노르망디의 공작 사생아 윌리엄 2세. 아 왜 도와줘요. 보내줘요. 더. 여기 전쟁. 여기도 쳐들어왔네. 아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 곳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빨리 애 놔봐. 도망가게. 여기 왕이 여기거든. 여기 털고 상륙한 다음에 털고 여기 올라 그러는 애. 그쵸? 헤럴드왕 거스 공작의 전략 회의를 소집해 전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헤럴드왕께서 내 전략을 받아들이셨다. 무슨 전략? 전략 제시한 적 없는데. 나 팔 잘렸다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어 나 시작하자마자 공격당하고 씨 밀리엄 씨. 나는 갇혔는데 여기 아 감옥으로 떠있네. 사랑하는 아들 이들과 떨어져 시간을 보내는 건 너무 가혹한 행벌이다. 마음의 안전에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봤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헤럴드 얘도 갇혔네. 여기 다 털리고 있다. 주군이 전쟁에서 패배함. 아 우리 왕 털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당신의 앵글로색슨 문화의 문화 선도자가 됐습니다. 당신을 제수로 두고 있는 인물을 찾아 자신의 몸값 지불을 사고장으로 아 몸값으로 아 윌리엄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구나. 거의 여기 이 시대의 주인공이지. 일단 난 돈 주고 좀 풀려나면 나 어디로 가는 건가? 조수 나의 봉신이요. 아 얘 밑으로 들어간 거야? 됐어 윌리엄 섬겨. 그러면 어 맞네 윌리엄 섬겨.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말 잘 들으면 되잖아. 다시 살아가자. 야 우리 후계자 잡혔다. 죽으라고 그래. 지금 우리 조카인데 우리 아들 낳을 거야 지금. 나의 봉신이요. 그대는 영향 있는 공장이 내 자문위에서 바란 거. 어? 아이 감사합니다. 첩보장 자리를 저한테 주신다고. 충성 국정원 들어갔다고? 나 국정원장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고맙습니다. 아이를 가졌다! 드디어 성공했다! 내가 낳을 거야 여기서. 어? 아들 낳았다. 나의 아들이자 후계자. 피곤한 기색이 연약하지만 주디스는 아이를 보여주었다. 아이야 언젠가 너는 이 가문 이어봐야 된다. 어떤 이름이 공작에 어울리겠니? 영태 레오프 와인슨 오브 고드윈. 뭐 이렇게 길어 싸잘데기 없이. 일단 나왔다 이렇게 크면은 얘가 후계자 될까? 후계자 바꿔 지금. 아 됐네 그냥. 아까 그놈 갇힌 놈 어디 갔지? 조카? 아들이 없어서 되고 있었나봐. 형제인 토스티그가 사망함. 스트레스 받음. 누구야? 형제인지도 몰랐는데. 자녀교육 피후견인. 후견인을 할 때는 찬란한 전략가를 지닌 후견인을 찾아보시길 권한다. 우리 이 할아버지 찬란한 전략가인데 얘한테 배우면 되겠다. 그치? 할아버지한테 배워. 알겠지? 또 애를 뱉는데? 야 그만! 그만해 이제. 월량이로 가자.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고 잘 크면 얘는 엄마가 그거 하자. 교육하자. 월량 레오프. 자 월량이가 야 월량이 능력치가 더 좋은데? 3343 한 살인데? 게다가 총명함을 물로 타고났어. 엄마의 총명함을. 아들이자 후기자인 영태는 놀랄 정도로 차분한 아이다.
다른 아이들이 거친 놀이 한창일 때 조용히 구석자리에 물러나 있을 정도다. 말을 많이 하지도 않는다. 사색적 특성 획득. 말을 많이 안 한다고? 말이 안 되는데. 누렵 정복 가능하냐고? 와, 이렇게 돼 있어요. 고수들이 해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리고 땅을 먹는 게 목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나는 사실 잉글랜드 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윌리엄 왕의 밑에서 빌빌대는 척하면서 사실 영국 왕이 되는 게 목표야. 쓸글놈, 감히 우리 주군을 없애? 시작하자마자 내가 담궈졌어. 뭐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윌리엄 당구고 우리 왕 어? 씨 깜짝이야 씨. 말해 두둑, 이 여기는 어디야? 윌리엄 멈추지 않네. 말해 두두는 어디야? 뭐 알아서 하시겠지. 쟤는 원래, 야 쟤는 원래 뭐였지? 야 이거 나무 이렇게 켜봐. 저놈이 뭐 했는지 알면 우리가 인생을 스포할 수 있어. 저 녀석이 어떻게 언제 죽는지. 정복왕 윌리엄 2세 잉글랜드 국왕, 별칭이 홍당무 윌리엄, 생물영도 1100년 8월 2일까지 살아. 아씨 아직 많이 남았어. 한 30년 해? 26년? 그럼 우리 원량이가 크겠다. 우리 원량이가 그동안 크겠지. 지금 우리 영태가 되는데 영태는 지금 사색가라서 지금 왕을 할 놈은 아니야. 내 아내인 주디스는 어딜 가든 항상 따라온다. 그녀의 눈빛을 살피고 이끌어 새로 나오는 말을 듣다 보니 무슨 생각으로 날 쫓아댄 건지 알게 되었다. 주디스 공작 부인과 연인이 될 수 있음. 아니 부인 아니냐고. 왜 연인이 되냐고 갑자기. 아내인데 왜 연인이 되냐고. 하룻밤의 관계일 뿐이야. 예? 아내인데 하룻밤 원나잇 뭐냐고. 비즈니스라서 처음에는 아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냥 얘가 허락한 게 아니고 얘 그 주군이 허락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 부인이었지만 부인이 아니다. 애가 둘인데? 이건 아니야. 기분은 좋겠지만 이건 아니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그녀를 아주 가까이 두고 싶어. 연인이 되자. 진짜 마음을 연 거구나 이제. 뜻밖의 멋진 광경 기다리고 있었다. 장미 침대는 장미로 장식되어 있었고 진실되고 웃으면 비스듬히 누워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 앞에 맹세를 손과 입으로 온몸으로 재확인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육체적인 방법으로. 결혼을 하나 된 우리가 마음까지 통하게 됐구나. 맞네요. 이제는 진정한 연인이 되었어. 어? 아내가 아주 큰 선물을 왜 굳이 궁정 정원에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알 방도 없어. 약간 혼란스럽다. 선물을 왜 궁정 정원에서 보여줘. 이 땅에서 자고 나고 자랄 이들로 이루어진 연대 하나가 죽음을 섬길 준비를 마쳤어요. 사설 징집병을 줬다고. 10년 동안 해당 인물의 배우자가 군사지원의 일환으로 사설 징집병을 징집했다. 개인 호위병으로 쓰겠다. 기량 플러스 2. 지금 우리 싸울 때는 아니야. 2번 개인 호위병. 아들 낳았다. 뭐야 쌍둥이야. 또 아들이야. 4명이나 아들이야. 딸 하나 있어야 되는데. 쌍둥이. 쌍둥이는 의견이 플러스 15. 쌍둥이 이름 뭘로 지을까. 어 얘는 뭐 있다. 거인이야. 쌍둥이인데 하나는 왜 거인이야. 우량하다 우량하. 쌍둥이니까 이름 좀 비슷하게 하자. 영과 태? 그래. 그리고 얘는 크니까 태. 클 태자 써가지고. 나름 안정적으로 살고 있어요. 딱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어 사망했다 쟤. 내가 가주되나 그러면? 아 나 가장됐네? 가주됐어 고두인. 야 고두인 망쳐 그냥. 오브 고두인 빼이씨. 가오는 은혜는 반으로 복수는 두배로. 은혜 왜 반이냐고? 세상이 그런 거예요. 오브 김? 그냥 김으로? 김 김지반. 고두인 가문의 집안으로 돼있어. 왜 김지반이라니까 이제. 아 이걸 바꿔야 되는구나. 김. 그럼 저 위에 건 뭐야? 아 김가문 됐다. 됐다. 볼포노스 김. 다른 애들 김으로 다 바뀌었죠. 월량 김, 영태 김, 영김, 태김. 여기부터 다 바뀐다. 살아있는 애들 다 김으로 바뀐다. 다 죽어버려 그냥. 군 김씨. 아 성년이 됐다 영태. 어린 티를 벗고 어른이 됐어. 어? 미다스의 손 특성 획득. 4개짜리. 관리를 좀 잘하는 스타일인데? 월량이 성년이 됐다. 설령 월량처럼 병법에 소질이 없는 아이라도 충분한 교육을 받으면 이해할 수 있다. 뭔 소리지? 어? 두 개나 획득했어요. 찬란한 전략가. 강탈자라고 이제 약탈속도 100%에 적대영지 소모 마이너스 75%. 지휘관? 장군감이네. 또 임신했어. 딸이 낳았다. 딸 기본 이름이 지타라고 돼 있는데 어 총명왕 타고났어. 엄마가 총명왕 있거든. 꿀미로 해야겠다 꿀미. 공성전에서 손녀인 로셀린과 두 명 생포했대. 뭐야 이거. 아니 두 살짜리를 생포하네. 우리 좀 가문 좀 그런데. 그럼 이제 제 겁니까 이것도? 쉽네. 뭐야? 윌리엄 왕 털리고 있다고? 프랑스한테? 아 그래요? 공성 왔어. 만 명 왔는데 수비부대 250밖에 없어. 털리겠는데? 빨리 갈아타자고. 어떻게 갈아타지? 어 윌리엄 눈 어디 갔어? 약혼. 그 와중에 약혼하고 뭐 배우자 생겼어. 뭐야 지금 이거 공격당하는 건가요? 지금 어떡하지 나? 얘 죽겠는데? 막았어? 막았는데?
뭐야, 털린 줄 알았는데 뭐야? 웃길세. 결혼 시키자고? 맞아, 결혼. 천재가 있네? 막달레네? 뭐야 이거? 대책력이 엄청 뛰어난데? 성격도 나쁘지 않아. 용감하고 사교적이고 앙심품이 좀 있긴 한데. 아! 요부? 생만데. 욕망을 갖는 건 뭐 나쁘지 않지. 임신 확률 늘어나고 개쟁력이 있고요. 월량이도 결혼시켜주자. 야, 월량이도 빨리 결혼시켜주자. 월량아, 너 왜 이상한 거 생겼어? 이거 뭐야? 가학적, 기만적, 냉소적? 원래 이런 게 있었나? 아, 이거 어렸을 땐 포텐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사악한 계획자가 됐어. 착한 애랑 맺어줘. 착한 애랑 세실. 세실이란 이름은 뭐 맨날 나와. 프랑스 능력 좋네. 세실로 가자. 얘도 총명함 있고 총명 어여쁜데 나빠 얘가. 승낙한다. 결혼시켜. 그리고 얘네 미리 준비해야 되나? 영이랑 태? 뭐야 이거. 매력적, 탐욕스러움, 쉽게 믿는, 개걸스러움. 망했네 영도. 그래, 얘 어리니까 거기로 보내자. 노르망디. 노르망디가 뭐니? 마틸데. 14살, 13살 차이면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을 수도 있어. 되네. 얘가 왕 될 예정이잖아, 그치? 지금 후계자잖아, 그치? 보내, 보내. 결혼 시뮬레이터인가요? 그대 아들인 영은 내 딸인 마틸데와 결혼하게 될 것이오. 님 왕 되시는 거 맞죠? 님 윌리엄 왕이 님 후계자로 찍었던데? 그거 믿고 갑니다. 나의 며느리는 나를 어디 가든 따라온다. 무슨 생각으로 나를 쫓아다니는지 드디어 알게 되었다. 안 돼! 이거 족보 꼬인다. 월량이랑 해. 야, 야, 너 뭐 하냐? 관리 안 하냐? 스트레스 35. 스트레스 받아. 씨. 아! 분할이 뭐냐면 봉신 의견 받아서 균등하게 분배. 장자 상속으로. 뭔데? 기독교도 성지 순례자들은 가장 학대를 당하고 있어. 성지로 가는 길 역시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교황께서 말씀했다. 하느님께서 전쟁을 바라신다. 기독교 신앙이 이제 십자군에 참가 가능함. 십자군 전쟁이야? 일단 참가해. 무장을 요청했다. 십자군 전쟁하나 봐. 예루살렘 성지를 더럽히는 악마 같은 불신자 싸우는 모든 자에게 완전한 면제와 천국 한자리를 약속했다. 1차는 성공이야? 그럼 1차만 갔다가 2차에서는 대충 말끝 흐리자. 십자군. 자, 이거를 하면은 참전자들이 413을 나누어 갔고 저것도 나누어 갔고 저것도 나누어 갔는데 십자군 이기기 바란다. 가야 되는 거야? 다시 가야 되네. 공원해야 되잖아.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어. 야, 뭐야, 어디야 근데? 가다가 끝날 것 같은데. 가다가 죽을 것 같은데. 가는 거야? 진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싸우러 가야 돼? 야, 모였냐? 예, 야, 가자. 1500명. 와, 씨, 이거 뭐야? 몇 년 걸리는 거야? 왔다, 이렇게 돌아가야 돼? 배 타고 가는 게 낫겠지. 그래도 육로로 하고 배는 못 타잖아. 가고 있지? 와, 다 몰려온다, 그쵸? 벌써 도착했나봐, 우리도. 싸운다, 싸운다. 안 돼! 뭔데, 이놈? 털렸는데? 6천 뭔데, 이거, 씨. 영태까지 다 잡혔어. 이기면 풀려지겠지, 뭐. 전투 공헌도가 3457, 34% 차지했습니다. 전투만 연락이 했네, 우리. 다른 애들인데 다 안 죽었어. 됐어, 이 정도면 뭐, 먹겠지, 뭐. 아! 에? 아, 노령으로 사망. 아, 깜짝이야, 씨. 늙어서. 잡힌 줄 알았네. 영태 공작이 건재에 오릅니다. 세련된 말씀사 사교적인 성격을 거친 덕분에 손쉽게 끌어들인다. 아, 되게 빨리 죽네, 생각보다. 영태다, 영태가 된다. 여기 후계자가 없으면 끝난다더만, 게임이. 봉건제 3명. 공화제 2명. 야, 근데 직할령이 지금 쟤네들이 나눠 먹어가지고 나 하나 됐네? 그쵸? 쟤네가 먹은 거잖아, 내 형제가, 그치? 왜냐면 서로 나눠 먹는 분할 그거였으니까. 이런 썩을 내가 저기다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씨. 이겼다, 이겼다. 참전자들이 2573을 나누어 가지면 나는 400원을 먹었고 2400 중에서 400원, 9400 중에 1500. 많이 먹었네. 15% 됐네요. 15% 꽤 먹었네. 영희가 꿀미를 켄트의 권제 옹립하는 파벌을 결성. 꿀미? 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꿀미를? 허씨, 웃기네. 뭐야 이거, 재수. 아, 얘 좀 보내주자. 불쌍하다. 15년 톡 됐어. 얘가 누구냐면 어디였더라? 여기 털 때였나?
두 살 때 감옥 저기 가택연금 시켰는데 야 풀어줘 불쌍하다. 파벌. 아 이게 지금 여기 있다 파벌. 이게 그거네. 꿀미가 왜 내가 제일 만만하냐? 형제들 중에서 꿀미야. 아 이거 봐라 이거. 니네 아빠가 너 보내려고 했는 건데 와 내가 제일 만만해. 여기를 먹으려고 하는 켄트를 그쵸? 왕이 왜 둘이죠? 죽었어? 부상으로? 다행이다. 나는 얘가 그 다음에 물려줄 줄 알았는데 벌써 됐어? 영희랑 돼 있거든? 여기 둘이 죽이면 얘가 왕 되는 거 아니야? 영희가? 그러니까 나잖아. 아 나가 아니야. 얘는 지금 내가 조종하는 애가 아니야. 얘를 뺏어올 수 있나요? 얘를 죽이고 영희를 죽이고 얘를 뺏어와. 뺏어올 수 있나? 공주를 데리고 와. 그 다음에 나랑 결혼해. 영태랑 결혼해. 그 다음에 얘네 다 죽여. 그러면은 내가 왕 되는 거 아니야? 자살해서 영으로 넘어가자고. 그게 더 쉽긴 하네. 승계설 에그윈 영태도 호토로 게임. 그게 누구요? 얘구나. 우리 딸. 이름 안 정해줬나? 전투 중이라. 에그윈 영태도 호토로 게임. 죽어도 안 돼. 얘도 죽어야 돼. 그러면은 일단은 이놈을 죽여야겠어. 이놈이 나 파벌을 만들었으니까 이놈을 죽이고 얘 빼고 지금 도시를 하나씩 다 받았잖아. 그거잖아. 분할 승계라서. 그래 친하게 지내라고 했어. 근데 이 썩을 놈이 지금 갑자기 얘가 왕이 돼야 된다면서 여기를 뭐 줘야 된다면서 뭐라 한 거 아니야. 얘네 둘이 친하구만. 얘만 땅 없네. 그러고 보니까 꿀미만 나이도 어리고. 그 꿀미 왜 땅 안 줌? 형이 양보하세요 이거잖아. 어? 형이 양보하세요. 파벌을 만든 건 이 둘이서 이게 짝짝꿍 한 거 아니야 지금. 셋째랑 다섯째랑. 우리 김가문 이러면 안 되는데. 친해져 보자. 바로 죽일 생각하지 마. 환심을 사보겠다. 선물 하나 보내자. 300원. 의견이 49만큼 증가해. 300원이면 비싸긴 한데 좀 친해지잖아. 동생인데 환심을 사자. 모략으로 86%야 확률이. 모략 시작해. 약혼 제안. 아 우리 딸. 우리 딸이랑 아들이랑 약혼. 아스 됐다. 공주 됐다. 정 뭐 하면 도와달라고 하자. 어? 없어졌어요. 친해지니까. 그래 아, 형제끼리 친하게 지내야지. 비밀이 폭로. 나의 형제인 월량백작이 나의 형제인 영백작을 규탄했다. 설마하니 월량백작이 아내 세실백작 부인과 잠자리를 가져 줄이야. 야 세실이 그 아버지한테도 그랬던 걔 아니야? 경비대를 부리면 세실백작 부인의 온 가족은 의견 감수한다고? 자 영 뭐야? 어? 아씨 나 암 걸렸어. 안돼 아들이 없는데? 딸은 약혼만 했잖아. 약혼 취소할까요? 아 나 왜 암 걸렸어. 내 안에 뭐가 있대. 의사 불러봐. 오드르가르? 아씨 개못해. 공공 개못해. 11 야지 전문가? 아니 의사를 불러라 했더니 뭔 산타는 애를 불러왔어 이거. 이 사람은 아, 이 사람 더 공부 더 못해. 회한에 찬 죄책감? 사생아. 뭐야 의사가 왜 그래. 공주네 근데 얘는. 링일트는 얘 딸인가요? 아 여기 하나 더 있네. 똑같이 생겨가지고. 씨. 현명한 여인. 얘가 13. 대체의학학 13한테 할게. 암치료 필요한 처치만 하게. 소심하게 굴기엔 늦었어. 새로운 치료법 신비주의. 야 기적해야 돼 이거. 이 시대에 암 치료 못해요. 게다가 얘 13인데 기적으로 갑니다. 기적의 치료법. 신비한 기이한 이식. 내 옷을 벗기고 피부 전체 기름 마사지를 하고. 국부의 의사의 손이 닿았다. 얼마 있지 않아 더 많은 손이 나의 몸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손길을 굴복해버렸어. 치료를 받고 나서 증상 대부분이 치료됐다고? 이상 성형자 뭔데? 아니 이거 뭐야. 치료를 안 하고 뭘 하신 거예요? 아니 암 치료 안 됐어. 암이 빠르게 영태의 몸을 빨아들이면서 난 이상 성욕자만 된 거야? 암이 아직도 안 나왔어 지금. 아마 건강복부가 끝나면 죽을 거야 아마. 환생 준비해야 되고. 야 아들 빨리 낳아야 되는데. 씨 어떻게 낳지? 뭐해? 막달레네 뭐하냐고. 이혼하라고? 아 이혼해서 승낙하지 않는데. 잠깐만 성취다. 임신 30% 증가.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 봅시다. 막달렌의 공작 부인은 남성에게 마음이 끌리지 않음. 뭐야? 왜?
요부잖아. 어떻게 된 거야? 설마? 설마? 아! 그것도 모르고 결혼했네? 아, 대놓고 써있는데요? 그 결혼을 했네? 애는 어떻게 난 거야? 애는 그냥 그 뭐 정략 결혼이니까 하나 정도만 합의한 건가 봐. 어떻게 바람 어떻게 핍니까? 빨리 애 만들어야 돼. 바람 표 특성이 음탕이 있어야 된다고. 아, 얘네 아빠는 있었는데 얘는 없는데? 잠깐만, 세실? 세실? 몇 살이시죠? 세실 씨가? 이분이 그 장인어른도 꼬시려고 그러다가 이게 잡혔잖아 지금. 우리 형제도 꼬시려고 하다가 지금 45네. 아씨, 부인을 암살하자고? 애가 필요하다고 부인을 죽이는 건 좀 아니야. 괜찮아, 한번 해봐. 뭐야, 야 정신 못 차렸네. 원령아, 풀어달라고 네 아내? 바람 폈다며. 그것도 동생하고. 근데 풀어달라는데? 어, 풀어줄게. 훈정남. 아내를 담궈야 돼. 뭔가 구실을 만들어야 돼. 파문욕정 승낙하지 않을 거야. 야, 이거 천주교라 동성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기독교? 이거를 어떻게 발견해내죠? 이거를 알아내면 되는 거 아닌가? 아우프레트 집사장이 알고 있는 건, 그는 남몰래 나의 자매인 꿀미를. 뭐야 이건 또 개판이네 이거. 뭐야 집사장. 야 임마. 미안합니다 막달렌 씨. 김가문을 이어가야 돼서. 찾았다! 어? 얘인데? 또 얘야? 이상 성격도 있다고? 뭐라고? 얘, 얘랑 꿀미랑 연인이라며. 집사장 뭐야 이거. 우리 내부부터 썩어져 있었구만. 집사장 죽었어? 뭐야 이놈, 다 밝혀냈는데. 노령으로 사망. 꿀미랑 연인관계에다가 우리 여동생하고. 이상소경인데 왜 죽었어? 자살한 거 아니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프란세스를 살해한 사람이 우리 내 부인이라고. 프란세스 누구였지? 자 지금이다, 보낼 때다. 어떻게 주교를 암살해요? 부인! 왜 안 돼 근데? 구실이 안 되는데? 더 찾아봐. 아내에 대해서 좀 캐보라고. 이씨. 왜 뭐? 됐다 떴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당신이 떠나버렸다는 사실만큼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절실하게 느껴져. 그래도 항상 내 곁을 지켜주던 영원한 동반자였는데 말하지 못했던 게 이렇게나 많았을 줄이야. 죽었다 죽였다. 예? 자연사예요? 맞아? 아까 멋부리 했는데. 아이고 부인. 어? 회방을 놓았어. 시동 하나가 회방을 놓았다. 근데 자연사 된 거야? 성공한 건가? 실패했지만 성공한 거? 진짜 자연사야? 암살은 실패했고? 아, 이거 내가 암살하지 말자 그랬잖아. 내가 가만 놔뒀으면 죽었네. 빨리 결혼해 빨리. 다 한 명 있다. 24살 아름다워. 수태력 30%에 음탕에서 25% 총합 60%로 바로 낳는다. 시간이 없어 지금. 왜냐면 얘 암이거든. 영태는 암에 걸려서 수태력이 마이너스 20이지만 이분이 50, 60이세요. 그게 있죠. 그리고 이게 스탯이 찍었잖아 우리가. 됐다! 임신했다! 하 다행이다. 여가다. 목에 결혼. 됐다. 아들 낳았다. 반반하로 떴어. 영태 2세. 영태 2세 영태승김. 아 큰일날 뻔했네. 더 나아 근데 위험해. 죽을 수도 있어서 사망했다. 영태 2세가 간다. 상실이 되는 게 없고요. 네. 공작 64세 그 다음에 영태 1세 영태 2세가 이어간다. 문제가 뭐냐면 영살이에요 지금. 아직 돌이 안 됐거든. 이건 누가 해? 어? 엄마가 대신 하는 건가? 내 후계자가 지금 누나네. 누나 6살 근데 다른 가문의 후계자가 됐죠. 이복자매가 저기로 갔잖아. 여기로 로베르토로 갔잖아. 저기 잉글랜드 쪽으로. 그래서 얘도 빨리 후손을 낳아야 돼. 어? 얘도 후손 낳아야 돼. 이거 옛날이니까 15세부터인가? 언제 결혼하죠? 영살인데 2세 봐야 돼. 에그인 죽여야 된다고? 아씨, 영살 가려. 영살이 어떻게 죽여? 아! 배제 가능. 배제 가능. 잠깐만. 우리 지금 가문이 가계도가 승계 서열이 어떻게 되죠? 난데 7대. 란데 7대가 누구요? 얘인가? 에그인? 에그인이 두 번째인데 란데 7대는 누구요? 란데 7대 이 사람 누구야? 아 엄마 엄마
아니야 엄마야 엄마 승계서야 엄마 얘 죽으면 엄마가 돼 상관없어 엄마도 모른다고 급하게 데리고 오신 분이라 어 엄마야 엄마 그 다음에 누나야 그 다음에 누나고 그 다음에 월량이 월량이고 그 다음에 월량이 아들 월량이 아들이야 우리 가문 그러니까 엄마이기 때문에 안 죽여도 됩니다 네. 괜찮아요 엄마가 할 거야 이제 내정을 다시 단실히 하면 된다 뭐 한 거 없이 이거 뭐 한 건지 모르겠지만 크루세이더 킹즈 3 한번 해봤고요 네,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다 재밌었습니다 나랑 누나 있다 나랑 누나 영세가 걸어다닌다고 뒤에 지금 뭐 대놨어 판자 같은 걸로 기둥 대놨습니다 영세가 어떻게 서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냥 계속 생존할 수밖에 없는데 아, 뭘 할 수가 없고 뭐 찍어도 계속 다시 쪼개야 되고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지고 나 죽일 것 같은 놈은 먼저 죽이던지 내가 아까 죽이려고 했는데 아내 죽이려는데 자연사했습니다 전 아내를 죽인 사람이 아니에요